최근 현대차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와 GAT가 이미 놀라운 판매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제네시스 GV70의 출시가 곧 임박해졌습니다. 참고로 제네시스 GV70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준준형 SUV로서 GV80를 구매한 연령층보다는 더 낮은 30대 연령층을 공략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브랜드의 동급 차량으로 알려진 벤츠 GLC, BMW X3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 차량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겠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해외 경쟁 차량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제네시스 GV70와 감성으로 무장한 벤츠 GLC의 제원과 가격, 파워트레인 옵션 등 자세한 비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제네시스 GV70 관련 소식은 제네시스 GV70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동안 많은 부의 상징으로 알려진 자동차 브랜드로서 과거 희소성까지 더해졌으나 이제는 강남의 소나타라는 별명을 갖게 된 벤츠 E클래스 등 BMW와 아우디 등 도로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외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벤츠는 다양한 라인업의 판매를 통해 인기의 브랜드로 입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중 상당 부분 판매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벤츠 GLC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GLC는 2015년 출시된 벤츠의 중형 SUV로서 2008년 선보인 GLK의 후속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GLK의 후속작이었으나 지금의 벤츠 GLC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2014년부터 실시한 벤츠의 새로운 네이밍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C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네이밍 전략을 반영한 것이 지금의 벤츠 GLC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벤츠 GLK에서 GLC로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디자인의 변화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과거의 GLK처럼 각진 디자인이 아닌 곡선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시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좀 더 스포티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외형을 갖춘 GLC 쿠페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단순히 이 차량의 외형 라인만 본다면 차량의 라인이 잘 빠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벤츠 GLC 쿠페처럼은 아니지만 벤츠 GLC처럼 제네시스 GV70 역시 외형 라인이 잘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네시스 GV70의 재원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미 앞서 영상에도 소개했듯이 제네시스 GV70의 재원에 대해서 여러 차량들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른쪽 상단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벤츠 GLC의 재원은 전장은 4,670mm, 전폭은 1,900mm, 전고는 1,60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875mm입니다. 반면 GLC 쿠페는 전장은 4,740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60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GLC와 동일한 2,875mm인데요. 그렇다면 제네시스 GV70의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벤츠 GLC의 전장보다는 길겠지만 GLC 쿠페보다는 작으며 전폭은 GLC와 GLC 쿠페 두 차량보다 넓겠습니다. 게다가 전고는 GLC 모델보다는 낮아 마치 GLC처럼 날렵한 쿠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건 바로 휠베이스인데요. 제네시스 GV70의 휠베이스는 벤츠 GLC 두 차량과 거의 비슷한 재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겠습니다. 이처럼 제네시스 GV70는 경쟁 모델로 알려진
수많은 차량들과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파워트레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 적용시킨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이번 제네시스 GV70에는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보편화된 2.2 디젤 엔진이 적용되며 최근 신규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가솔린 2.5 터보와 가솔린 3.5 터보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저렴한 유가와 비교적 약한 배출가스 규제로 배기량을 늘린 파워트레인을 출시를 했으나 최근에는 배출가스 규제 및 환경 문제로 인한 엔진 다운사이징을 하는 추세이지만 현대차의 신규 파워트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배기량이 늘기는 했으나 기존 파워트레인보다는 개선된 연비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져 있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순 없겠지만 당장에 있어서 엔진 다운사이징의 아쉬움을 느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현대차의 신규 파워트레인은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두 차량의 연비를 비교해보면 벤츠 GLC의 가솔린 차량은 최고 출력 258마력에 최대 38토크를 발휘하는 반면 제네시스 GV70에 적용되는 가솔린 2.5 터보 엔진은 304마력에 최대 43토크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연비 면에서도 벤츠 GLC 차량의 연비와 비슷하거나 다소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지고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가솔린 3.5 터보 엔진까지 더해져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네시스 GV70의 예상 판매 시작 가격은 4,000만원 후반대이거나 또는 5,000만원 초반대이겠습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으로 알려진 벤츠 GLC는 판매 시작 가격은 6,0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물론 프로모션 할인 가격을 어느 정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이번 제네시스 GV70에 기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벤츠 GLC의 서스펜션은 전륜과 후륜 모두 멀티링크로 이루어졌으나 제네시스 GV70는 이와는 다르겠습니다. 이번 제네시스 GV70의 맥퍼슨 스트럿의 형태는 그동안 현대 기아차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겠는데요. 기존 제네시스 G7과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와 동일한 맥퍼슨 멀티링크 구조이지만 두 개의 로어암의 위치가 확연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먼저 출시한 G70와 스팅어의 서스펜션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가장 앞부분에 타이로드 엔드가 자리잡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타이로드 엔드는 핸들의 움직임을 바퀴에 전달하는 최종 단계의 부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로드 엔드의 위치에 따라 핸들의 조향 느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네시스 GV70의 타이로드 엔드의 위치는 두 개의 로어암 사이에 자리 잡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G70와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의 핸들링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로어암의 형상도 변경된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단순히 좌우 굴곡만 있었다면 이번 제네시스 GV70의 로어암은 상하 좌우 모두 굴곡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와 벤츠 GLC의 제어 및 파워트레인 등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차량의 실내 및 옵션 기능 등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 제알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